안녕하세요, 재식인이에요. 오늘 준비한 먹방은 그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,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 이거를 먹방을 하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치즈케이크만 먹느냐? 그렇지가 않아요. 이 치즈케이크만 먹지 않는 이유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입장하셔야 될 분이 한분 계세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올 때까지 치즈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예비용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좀 다른 빵을 좀 같이 먹으려고 해요. 그래서 우선 자, 파리바게뜨 전통 빵 중에 슈크림빵. 그리고 진짜 이거는 생크림 슈 프레쉬. 네, 채팅방에서 생방송이냐. 네, 반말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. 네, 최대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어떻게 시작할 때딱 왔네. 사실 이걸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를 파리바게뜨 문 닫기 10분 전에 딱 들어왔어요. 문 닫기 10분 전에 제가 판교 갔다가 동네 그 마포역 그 버스 정류소 앞에 파리바게뜨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자정에 영업 종료를 해요. 그래서 이걸 진열대에 딱 하나 있잖아요. 아니다, 두개 있었는데 딱그문 닫으라고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원래 그 생크림 케이크 진열해 놓는 거딱 정리해놓고 있잖아요. 그 박스 안에 닫아두고 그거를 그 틈에 딱 하나 갖고 왔어요. 오늘 역사 머시기 한다지 않았어요? 날짜를 조금 잘못 봤어. 채팅방에서 역사 잘안 하시는데, 제가 전공이 사학과고요. 졸업 논문 서양사 썼어요. 아, 강태강이야. 일단, 반말하신 분들은 일단 책임을 한번 드릴 거고. 그래서, 이게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, 슈크림빵하고, 이 생크림슈도, 부수적으로 좀 사놓긴 했었어요. 예. 어쨌든 근데 당사자가 오셨으니까 일단 치즈케이크를 뜯도록 할게요.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. 짜잔. 에요. 요즘 이거 뜯기도 힘들어요. 자, 좀 올려드려야지. 턱을. 아, 오늘 제 팬 중에 이제 제 강의도 오셨던 분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좀 특별히 준비를 해드렸어요. 네.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드리기에는 좀 오글오글 거릴 것 같아가지고. 네. 생략할게요. 네. 오늘 생일 축하하고요. 그러면 또 커피도 타놨어. 아, 빵 사이에 칼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칼이 있는 거는 알지만 제가 잘 칼이 뾰족한 쪽으로 그 밑에 꽂혀 있어. 빼기 힘들게 나는데. 오그록을 불러줘요. 그래요? 막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최대생님 생일을
축하합니다. 네, 촛불은 안 울렸어요. 나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. 제 생일은 여름이고요. 자, 근데 칼이 이게 포크 같은 걸로 뜨기엔 좀 불쌍하잖아요. 어우, 네, 감사하다고 해주시네. 네. 어쨌든 어떻게 잘라야지 이거 잘못 들었다가 어쨌든 이거 하나를 다 먹을 거거든요. 네, 최지훈님 어서 오세요. 자, 이렇게 슉, 슉 잘라서 방송 방금 했다에 한 표. 킨지는 조금 됐는데 먹기는 이제 방금 시작이에요. 네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되게 제가 요즘 갈수록 이게 최근 들어서 채팅방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빨라진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오늘 그 기념 먹방이에요. 오늘 먹방인 이유가 그제 강의도 와주셨던 팬분이 오늘 생일이셔가지고, 예. 네. 그래서 기념으로 좀 먹방을 해드리는 거예요. 앞으로 이게 팬이 좀 많아지면 제가 좀 이렇게 챙겨드리기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. 막 나중에 뭐 여러 팬 매니저급 이외에는 좀 진짜 챙겨드리기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. 아, 이거 칼은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포크를 같이. 자, 이렇게 포크 한 케이크를 한 조각. 이렇게. 아, 역시 치즈케이크는 이 부드러운 맛에 먹는 것 같아요. 막 어떤 때는 이 치즈케이크 이 위에 막좀뭐 투명하고 약간 뭐 시럽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뭔가 좀 얹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. 카페 같은 데 가면. 근데 그거는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. 제조 과정에서. 아, 이거 커피는요, 이 아름다운 커피에 이퀄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거기서 지금 스위트 아메리카노 한잔 탔어요. 음료는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 또. 이렇게. 이쪽 앞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여기가 좀 뾰족하게 나 있네. 자, 이번엔 어느 쪽을 자를까요? 케이크 먹방 끝나면요. 그냥 토크하면서 요 부수적으로 사온 빵들을 그냥 끄작끄작 먹으면서 얘기할 거예요. 근데 오늘 그 뭐냐? 우리 팬분께서 되게 유명한 분하고 생일이 같은 날이세요. 예, 11월 5일이. 지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 하죠. 채팅방에서 바다라고 하시는데, 아, 그분도 생일이신가? 11월 5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 가수 보아 씨 생일이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
채팅방에서 혼자 먹으면 맛있습니까? 아, 보아 씨도 하트인가? 왜 빈하트가 많지? 사람 이름이? 이게 아프리카 TV가 약간 좀 특정 인물 이제 비하 발언 그런 걸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 헷갈렸어요. 좀 야구르지만 맛있게 드시니 좋네요. 네. 근데 이제 모르겠어. 며칠 전에 히든싱어 나왔을 때도 되게 막 되게 열심히 해봤던 게 아무래도 이제 저랑 같은 세대 가수잖아요. 저랑 한살 차이인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딱 히든싱어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들만 나오니까 네. 아 엄청 야골라요. 너무 맛있게 드셔. 자,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게요. 가까이. 근접샷. 아우, 네번 쪼개니까 벌써 밥 먹어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덕분에 이렇게 이벤트 한번 하네요. 예. 네. 열혈분들은 제가 한번 정도는 챙겨드릴 수가 있죠. 왜냐면 열혈팬은 어차피 상위 20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열혈팬하고 매니저님들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죠. 채팅방에서 생 케이크가 올라오고 그러죠. 그러니까 요즘 채팅방에서 약간 저런 그 그림 스티커 이모티콘이 좀 많아졌어요. 그래서 무슨 뭐 추천도 막 그런 게 있던데. 그래서 이제 네, 또 새로운 분들 어서 오세요. 왼손으로 칼질하고 있어, 지금. 저는 양손잡이에요. 아이폰은 없어요. 그쵸. 이게, 아프리카 TV가 아이폰 서비스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대요. 그래서, 아마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모바일 방송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. 아이폰은 모바일로 방송하기가 안 됐을 거야. 시청은 됐는데. 그리고 안드로이드도요. 제가 핸드폰이 갤럭시 S3예요. 근데 그걸로 방송하면 진짜 성능 안 좋아. 그 뭐냐? 막6 엣지 막 이런 걸로 하면 진짜 막 성능 좋거든요. 막 그걸로 그 폰카 방송하는 분 있었어요. 아이폰이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앱 심사 이러는 것도 조금 빡세요. 치맥 먹고 싶다. 어머. 그러네.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고척돔에서 그 우리나라하고 쿠바하고 그뭐 서울 슈퍼시리즈인가 뭐 그거 2연전 한다면서요. 그 프리미어 12 평가전 한다고. 아, 예. 그것도 대회 이름을 붙였어. 그래서 예, 우리 동네에서 사실 고척돔은 차라리 그래도 가까운 편이거든요. 그냥 버스 하나 타고 그 구일역까지 가면 되는데, 네, 고척교 건너자마자 치즈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.
치즈케이크가 진짜 부드러운 맛이 있어. 그리고 저분 배고파서 나가셨다. 군인이셔가지고 지금 시간에 외출을 못해요. 그러니까 그 직업 군인들 중에 그 초급 간부들은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중에 그 결혼을 안한 분들은 그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내무 생활을 하게 된 거야, 간부들도. 채팅방에서 저 학교 일주일 만에 갔어요. 축하해요. 그래도 시간대에 일어났구나. 다행이다. 아니, 나 되게 걱정했었거든요. 막 며칠 동안 계속 그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못 갔대.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된 거지. 뭐 이게 좀 잠을 그막 잠들면 쉽게 못 일어난다고 해가지고. 그래서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썼던 방법인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뭐냐 아예 밤을 새버리는 거 있잖아요. 아침 스케줄. 사실 나도 지금 오늘 걱정인 게 내가 그 아침 스케줄이 있어요. 오늘 광화문에서.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판교 가야 돼. 그책 쓰는 거.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. 다행스럽게 버스 안에서는 좀잘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거기 판교 그 시설이 작업을 하다가 피곤하면 좀 누워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좀 잡으려고. 그래서 아, 푹 자. 아, 네, 또 새로운 분들 어서 오세요.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아침에 스케줄이 있는 날은 제가 잠을 어떻게 오히려 못 자겠어요. 자야 되는데 막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은가. 그래서 내가 자면 못 자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오늘 오전 스케줄부터 일단 강의야. 오전 스케줄부터 강의를 들어야 돼가지고 글쎄요. 강사 입장에서 이제 또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딱히 말할 길이 없어. 그러니까 좀 강의 내용보다는 막 그런 강사의 스킬적인 거막 보게 되잖아요.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. 좀 제가 요즘 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. 저도 이제 제 컨텐츠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빵 구조가 여기는 빵그 카스테라가 있고 요 가운데가 이제 노란 치즈가 있어요. 배터리 다 됐나 보다. 채팅방에서 이거 얼마예요? 하시네. 잠깐만요. 내가 또 영수증을 이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 해서 4,500원이에요. 파리바게뜨. 그리고 제가 그이 추억의 슈크림빵 추가로 제가 1,000원 샀고 이거 후레쉬슈 4조각 제가 집어왔어요. 3,200원. 합해서 8,700원 나왔네. 근데 제가 해피포인트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해피포인트는 정리만 했어요. 언제 내가 파리바게뜨에서 해피포인트를 썼나 봐요. 그래가지고 아 생각났다. 엄마 식빵 심부름할 때 내가 해피포인트 썼다.
당신 부른 말때 썼어. 그래서 신부름 할때 해피 포인트로만 딱 결제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그 티머니 팝카드가 GS 포인트하고 해피 포인트를 동시에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그런 거 되게 적립 잘 해놔요. 막그 홈플러스도 막 적립 포인트 있고 오키캐시백은 이게 포인트를 제가 아주 어릴 때그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런지 SKT 카드. 그래서 그 캐시백 포인트를 쓸때 암호를 누르라는 거야. 근데 그거를 못 하겠어요. 그 TTL 카드 때부터 써가지고 지금은 저 그래가지고 SKT 멤버십 VIP예요. 제가 작년부터 VIP가 돼가지고 1년에 그 영화 6장씩 공짜로 보고. 근데 올해는 벌써 여름에 다 썼어.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봐요. 갑자기 제가 영화가 크게 늘었어. 영화 보는 게. 영화 얘기해 주세요. 최근에는 근데 본게 없어요. 제가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본게 영화도 기억이 안 나. 그 일본 영화인데 아직 개봉 안 했거든요. 이게 시사회여 가지고 시사회만 봐 가지고 아직 스포하기는 좀 그렇고 그 전에 그 특종 시사회 봤어요. 근데 이제 특종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도 이제 그 스포츠 기사를 쓰거든요. 스포츠 기사를 쓰는데 좀 그런 게 있잖아. 그 약간 신문 말고 그 신문도 신문이지만 방송이 나오면 이미 전파를 한번 탔는데 그 정정 보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럼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거든요. 막 전화가 막 터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. 그런데 약간 근데 그걸 국장이 그러더라고. 그래서 국장이 아마 이미숙 씨가 국장으로 나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막 일들은 뭐 묻혀진다 뭐 그런 거. 하여간 뭔가 그게 약간 내용이 좀 싸했어요. 그쵸, 시간 지나면, 그러니까 한때 그 특종이었던 소식들도 그 묻히는 거 있잖아요. 그 이제 그쵸, 망각. 그러니까 잊혀지고 딱그 어딘가에 묻히다. 그 니음 우 디귿 이런 거 있잖아요. 묻혀버리는. 그러니까 막그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뉴스에 엄청 그 메인에 떴다가도 한그몇 시간 지나면 그걸 묻히는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. 몇 시간 지나면 묻히는 수가 있어요. 물론 며칠 갈 수도 있어. 몇 시간 만에 묻힐 수도 있어요. 특히 이제 그 이제 비시즌이니까 그 선수들의 그 FA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막 소식들이 막 잇따라 터져 나올 거예요.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FA 자격 얻는 김현수 선수가 막뭐몇 년, 뭐, 한 4년인지 5년 계약을 할 거예요, 보통, FA들이. 몇억 원에 막 계약했다, 막 그런 게 나와.
그 몇억 원에 계약했다 막 그런 게 나오면, 근데 막그 다음 날막 다른 선수가 더 크게 계약을 해버려. 그럼 묻혀버리는 거예요.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포스팅 시스템 도전하는 박병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그막몇년그 몇천만 달러 계약을 했다. 그 소식이 떠버리면 이제 묻혀버리는 거지. 박병호 선수는 이미 포스팅 시스템 신청을 했고요. 손아섭 선수 아직 신청 안 했을 거야. 그 프리미어십이 갔다 오고 그 4주 훈련까지 갔다 온 다음에 신청하겠다고 자기는. 박병호 선수는 군대를 이미 갔다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강정호 선수보다 포스팅 시스템이 늦었던 거예요. 강정호 선수는 특혜를 받았고. 자, 어쨌든 일단 치즈케이크를 다 먹었으니까 녹화는 끊고 토크를 계속 이어갈게요.